세상 위하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내 후기 중박이로다. 그 주의 보혈을 전할 제로 보혈된 것, 주의 보혈, 나는 바다 내 탄성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을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내 복이 두팍이로 예수 십자가에 있는 피로써 그대는 식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반겨 그대는 잡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에 그대는 식기어 있는가. 방송에 열어 마음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숲과 하늘로 흘러 그대는 너를 알아. 마음대로 그대 십자가 붙을 보인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열어 마음이 우리 예수하실 때 그대 육적팔에 모이는가. 그대 보는 그룩한 성전을 그룩한 길이 가는가. 예수의 보혈도 그대는 식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열었다니 내가 깨끗이 식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받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난 구원을 눈보다 부인해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열어내기 내가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 이 시대는 분명 말세의 징조가 사방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 거쳐지지 아니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우후 죽순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대도 또 저기 있대도 믿지도 말고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마치 소돔 고모라성 같은 그런 음란의 시대입니다.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도덕 윤리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마치 사람이 짐승처럼 본능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이성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명은 극도로 최고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반면에 사람의 인생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한없이 허전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주의, 물량주의는 사람을 죄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와 똑같은 그런 시대 상황이 전개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BC 627년에서 580년 사이에 성경 66권 가운데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기책 제목은 한 사람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유다 시대에 가장 암울한 암흑 시대에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많은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금식기도 하시는 분, 작정기도 하시는 분,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전혀 그 모습과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기도해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원인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도 그 좋은 것은 내게 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했던 이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끼어있던 이 유다 민족은 약소국가입니다. 군사력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호치탐탐 많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유다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유다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세속주의로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점점 세상 것을 짝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이 유다 땅에 세상 온갖 우상들을 들여오게 되고 많은 신상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될 그들이 세상 잡신들한테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계속해서 회개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등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9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유다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 시드기야 왕, 성경 강조합니다.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대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쳐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날 1년 6개월 만에,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 가족들은 예레미야 3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림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림나라는 곳에 시드기야와 그의 왕자들, 아들들이 그쪽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 림나는 그 당시에 바빌론 총독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고대 역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림나에 끌려간 그들은 시드기야 왕 아버지 앞에서 왕자인 아들들이 무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귀인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39장 7절에 보게 되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 눈을 빼버립니다. 강제적으로 눈을 빼고 사슬에 결박해서 머나먼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고대 역사는 참혹한 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빠진 채 사슬이 결박돼서 짐승처럼 끌려갔을 때, 바빌론에 도착했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워낙 많은 거리를 끌려오다 보니 살이 전부 다 달아버리고 피는 사방에 튀어서 이 사람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그 시신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참혹한 이런 상황에서 망해가는 유다 민족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시아 왕 13년 때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때까지 42년 동안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습니다. 세속주의, 물량주의에 빠져버렸던 그들은 세상 탐욕에 눈이 어두운 그들 가운데서 예레미야만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이 사람은 망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민족의 고난 앞에 이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참혹한 참상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는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 구덩이에 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진흙 구덩이 감옥이 있는데 고대 역사를 문헌을 보면은 진흙 구덩이가 약 2m의 깊이로 그렇게 진흙 구덩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감옥인데 그 감옥은 가장 처참한 감옥입니다. 사람을 거기다 던져버리면 진흙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키가 2m 이하인 사람은 질식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몇 분, 몇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는데 진흙 구덩이 속에 빠져버린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온몸에 살이 부르터질 것입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민족은 바빌론 제국에 집합해버리고 예레미야 가족들조차도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예레미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일에 열심히 했던 그런 민족이 망해버리고 자신은 혼자 진흙구덩이에 던져진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갈 수가 없는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예레미야.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기억합니다. 세상이 다 썩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다 타락했어도 나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이런 예레미야 자리에 선다면 다 같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한 사람의 기도는 BC 538년에 나라가 없어져버리고 포로 잡혔던 그들은 제1차 포로가 먼저 귀환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됩니다. 일련의 이 사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예레미야, 민족의 비극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는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 어머니 몸에서 생기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예레미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알고 계시고 구별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하신 하나님, 지도자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가장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레미야 같은 믿음, 예레미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의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1장 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예레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말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 그러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살구나무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당장 하는 말이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는 말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살구나무는 어떤 것일까요? 예레미야 시대가 627년에서 580년 사이에 활동했던 시기였다면 이때로부터 약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상들 가운데서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그러면 떠오르는 예레미야에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민족 역사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 시대 때에 일어났던 살구나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살구나무 사건이 민수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됩니다.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가리켜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서 원망이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시간은 다릅니다.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광야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평안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 우리가 생활 속에 세상 밖에 나가면 당장 입에서 원망이 시작됩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환경 앞에 부딪힐 때 불평하게 되고 급기야는 다투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7장 5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줄 테니 이것은 하나의 표적 사건인데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거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신 사건이 바로 살구나무 사건입니다. 그 살구나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열두 계보가 있습니다. 이 계보를 가리켜서 열두 지파라고 말합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는 지도자가 한 사람씩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전부 지도자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상징적인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열두 명은 내 앞에 나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두 개 지팡이에 각각 그 지팡이 자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 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레위 지팡이는 이 말씀이 민수기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팡이는 아론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두 개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를 주십니다. 그 이름을 아론 이름을 레위 지팡이에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열두 개 지팡이를 이제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정고기 앞에 열두 개 지팡이를 갖다 두어라. 갖다 두었습니다. 모세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열두 개 지팡이를 성막 안에 갖다 두고 이튿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갔더니 열두 개 지팡이 가운데 열한 개 지팡이는 본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팡이에 아론 이름을 쓰라고 했던 이 지팡이에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살구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는 살구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나무 재질이 무슨 나무 재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12개 지팡이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1년 전에 죽은 지팡이인지 아니면 몇 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비비 꼬여 있습니다. 손때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하나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써라는 게 지팡이에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영원히 대대로 이 지팡이를 전국에 앞에 두어 표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거쳐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말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아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마른 막대기를 살리셨던 이 살구나무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살구나무는 부활의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 죽었던 지팡이에서 이 나무가 살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살구나무의 환상은 비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는 망하고 절망 가운데서 빠졌는데 이 사람은 사방에 자신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민족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는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살구나무 환상 우리 꿈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 한 해 동안 최소한 1년을 돌아보면 어쩌면 나는 마른 막대기같이 1년을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이 마른 막대기 어떤 것입니까? 원래 살아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마른 막대기 토막, 나무 토막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은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내 인생은 잘라졌습니다. 내 인생은 꼬여버렸습니다. 내 인생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이런 나무토막 같은 내 인생 여기는 사귀날 수가 없고 생명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또 짜내도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몇 년 전에 최소한 죽은 이 마른 막대기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못 살립니다. 숨이 끊어진 순간 어떤 의학이 어떻게 발달해도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하셔서요. 무엇을 말한 자십니까?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 보여주신 것은 나는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이 나라가 망했지만 나는 다시 흥하게 할 수가 있고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으며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야.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이 나무가 어떻게 이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가 살아났을까요? 이름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어디 임하느냐? 하나님 쓰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은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가르쳐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 만든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대단히 깊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39권까지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신약 27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시작되는 신약 성경은 특별히 사복음서라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이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 끝 결론이 어떻게 결론 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천 후에 성경 신약 성경 비로소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론 이름을 쓰라는 그 레위 지팡이,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여동생 디나가 대낮에 세겜 추장에게 급탈당했을 때에 바로 이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저주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이 거기에 아론 이름을 대신 썼더니 자신의 이름 가지고는 절대로 레위 이름 써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 이름을 썼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전은 뭘 말씀하냐면 아론 이름을 쓰라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놀랍게도 열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른 막대기 이름 하나 때문에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라진 인생, 말라버린 인생, 생명이 끊어진 인생, 이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나무토막 같은 내 심령 속에, 내 말은 내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이 있으면, 예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 붙들면,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기적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야.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까? 아무도 마른 막대기 못 살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그 이름 가진 자에게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해 주시고, 세 번째는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가 살아났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살리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야.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보여주신 것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나는 너에게 생명의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죽어버린 나무, 마른 막대기가 살구나무 된 것은 열매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냐면 모세 시대에 민수기 17장에 일어났던 이 살구나무 사건이 히브리서 9장 4절까지 올 때까지 약 15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 살구나무가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잎이 시들지 아니했습니다. 1500년, 예레미야로부터는 몇 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까? 약 500년 정도 시간이 흘러도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시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 생명보다 더 귀한 이름, 세상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 하나가 내 마음에 기록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도가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살구나무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사케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케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지키신다, 깨어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가지를 보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음에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따라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초월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튿날
들어갔더니 마른 막대기가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살아났습니다. 하룻밤 사이 일이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최소한 살구나무가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는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을 이야기를 한다면 최소한 4개월, 5개월, 6개월은 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추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이 5개월, 6개월 걸리고 때로는 1년 걸려서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하나님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내십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마 100년이 흘러도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거대한 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룻밤 사이에 홍해 바다 길도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이름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하루아침에 우리를 반드시 실패한 인생을 가장 정상에 세우는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의 영적 의미는 열 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따라서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살구나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구나무가 죽어버린 지팡이가 살구나무 지팡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물음은 우리 보고 좀 하신 말씀입니다. 얘야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 저는 헛된 꿈을 보고 있습니다. 뜬구름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잠깐 있으면 이 땅 떠날 땐 다 없어질 허황된 이 땅의 것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느 삶을 살든지 어떤 자리 있든지 시한부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 꿈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직장에서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가정주부든 학생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나니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말씀하시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말씀하실 때 제가 살구나무를 가지를 보나이다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떨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살구나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살구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뜻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구나무 꿈을 가지고 있다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내가 너를 향한 그 비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면서 예레미야 3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이 성읍을 거기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실함으로 풍성케 하시고 나타낼 것이다. 6가지를 말씀합니다.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평강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풍성함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셔서 거기 하세요.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인생 전반에 전성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그때를 돌아가기를 대개가 다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꿈을 가진 자, 어떤 꿈을 갖습니까? 살고 나면 꿈을 가지라.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내가 너를 치료하며 고치며 낫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평강을 줄 것이며 성실과 풍성함을 나타내고 포로된 것들을 돌아오게 해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에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 안의 교회는 있어도 과연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살고남을 바라보는 사람은 첫째 내 마음속에 생명의 움이 터야 합니다. 그리고 싹이 자라야 됩니다. 꽃이 펴야 됩니다. 그리고 살구 열매 맺는 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몸 그대로 죽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이 시대 꿈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